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정말이지 요즘 같은 시대에 필수품이라고 말하고 싶은, 특히 집순이들이 주목하면 좋을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바로 미닉스의 미니 빔 프로젝터인데요. 사실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빔 프로젝터에 관한 편견이 있었어요. 낮에는 못 보고 밤에만 볼 수 있을 것이다. 빔을 쏴줄 스크린이 있는 큰 집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워서 결국 방구석에 처박힐 것이다. 그런데 이 편견이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먼저 짧게 알려드리자면 낮에도 드라마나 영화 시청할 수 있을 정도로 화질이 정말 좋았고요. 작은 원룸이나 자취방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이 제품이 저희 집에 오는 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용할 만큼 조작 방법도 정말 간단했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엔 대박 이벤트도 담겨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박스 안에서 단단한 파우치가 나왔고요. 파우치는 휴대용으로 사용하기에 매우 좋더라고요. 구성품으로 리모컨, 빔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미니 삼각대, 전원 어댑터와 HDMI 케이블, 그리고 드디어 본품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더 작고 아담하더라고요. 핸드폰 사이즈만한 것 같아요. 디자인은 공기청정기의 미니어처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사이즈도 정말 작아서 앙증맞다고 해야 하나? 너무 귀여운 모습이었어요. 모서리 부분이 둥글둥글하게 마감되어 있어서 더욱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저는 가전제품은 실버 아니면 화이트를 선호하는데요. 어떤 공간에 올려놓아도 어울릴 만큼 심플한 디자인이라 정말 좋았습니다. 상단엔 제어 버튼들이 있는데요. 살짝 튀어나와 있는 정도예요. 감촉도 되게 부드럽고요. 그리고 앞면으로 가보면 빔을 쏘아주는 렌즈가 있고, 옆으로 가보면 이렇게 돌려서 조절할 수 있는 크라운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는 초점을 맞춰주는 버튼인데 이렇게 돌리면서 초점을 맞춰주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후면엔 여러 가지 연결 단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배출구가 있어요.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네모나게 미끌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요. 리모컨으로 제어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원을 켜서 지금 이게 전원을 켜고 메인 화면인데요. 기기에 이미 안드로이드 9.0이라는 OS가 설치되어 있어서 따로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연결하지 않아도 바로 유튜브 영상이나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초점을 잡아놔가지고 이렇게 선명해 보이는데, 만약에 이렇게 선명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초점을 조절할 수 있는 요 크라운 있잖아요. 이거를 돌려가면서 초점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초점이 안 맞으면 이렇게 흐리게 보이고요. 이렇게 초점을 돌려가면서 맞춰주면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오후 3시고요. 굉장히 지금 방이 밝은 상태인데도 화면이 꽤나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환한 낮인데도 이렇게 잘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화면 사이즈도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이렇게 빔을 쏠 수 있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먼저 그러면 설정 창에 들어가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그런 설정들부터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기 세팅이라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와이파이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인터넷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 메뉴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먼저 설정해주세요.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이렇게 핫스팟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키스톤 보정, 이것도 굉장히 사용하기 쉬워서 편하더라고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똑바른 네모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삐뚤어진 네모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거를 맞춰볼게요. 여기 사다리꼴 교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화살표 이거를 눌러가면서 네모 모양을 맞춰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모 모양을 맞춰서 볼 수 있겠죠? 이것도 굉장히 편리해서 손쉽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줌 설정, 이것도 굉장히 유용했던 설정인데요. 화면이 좀 더 작았으면 좋겠다 싶을 때 이렇게 화면 사이즈를 설정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편리했던 그런 기능이었어요. 그 외에도 유용한 기능들이 많아서 한 번씩 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홈화면으로 돌아와서 유튜브, 넷플릭스, 이거는 핸드폰이나 아니면 USB로 연결했을 때 그 안에 있는 파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메뉴이고요. 밑에도 이렇게 왓챠, 웨이브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웬만한 OTT 다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화질 되게 선명하지 않나요? 낮인데도 이렇게 잘 보여서 저는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기나 리모컨으로도 조절할 수 있지만 어플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리모컨도 있거든요. 앱스토어에서 이쉐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 기기와 연결을 해주면 되거든요. 저의 미닉스와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됐거든요. 쉐어 스크린은 핸드폰을 미러링해서 보여주는 메뉴이고요. TV 미러는 미러링과 반대로 빔 화면을 핸드폰에서 볼 수 있어서 핸드폰에서 터치하고 조작하고 매우 직관적이어서 편리했어요. 화면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핸드폰은 그냥 꺼서 내려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어플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 리모트라는 메뉴를 누르고 핸드폰 화면을 누르고 움직이면 스크린 화면에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이고요. 이렇게 해서 메뉴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마우스 포인터가 아닌 화면을 이동시키고 싶을 때는 터치 메뉴를 누르면 화면이 위아래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키 메뉴를 누르면 리모컨의 방향키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꽤 편하니까 꼭 어플 다운받아서 설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외출 준비할 때나 휴식을 취할 때도 항상 영상을 틀어놓는 편인데요. 빔 프로젝터로 영상을 틀어놓으니까 되게 분위기 있고 좋더라고요. 이게 또 요즘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될 만큼이나 꽤나 인기가 있는데요. 저도 가짜 창문이라고 해서 창문 밖 풍경을 영상으로 띄워놓았는데 정말 분위기 있고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밤이 되면 저희 집은 콘서트장 혹은 영화관으로 변신했는데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안 그래도 코시국에 극장 가기 꺼려지는데 넷플릭스 드라마나 영화를 큰 화면에 극장에서와 같은 빵빵한 사운드로 들으니까 저는 극장보다 더 집중도 잘 되고 좋더라고요. 미닉스 빔 프로젝터는 업계 최초로 10W의 스피커를 장착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운드 출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마치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처럼 생생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스피커가 약하면 따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서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동할 때도 거추장스럽고 결국은 잘 안 쓰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미닉스 빔 프로젝터가 생긴 이후부터 저희 집 잠자기 전 루틴이 영화보다 잠들기로 바뀌었는데요. 덕분에 저도 밤마다 만화를 함께 시청하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의 시력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미닉스는 최적화된 밝기에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더해서 가정에서도 시청하기 좋은 최적의 밝기와 눈을 보호하는 기술을 도입시켜서 업계 최초로 미국 FDA 인증을 받은 안전한 빔 프로젝터라서 어느 정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보통 빔 프로젝터 구입 시에 밝기 수치가 높을수록 좋다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사용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밝기 사양만 보고 물건을 고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너무 높은 밝기의 사양을 가진 빔 프로젝터의 경우 눈이 시리거나 영상이 뿌옇게 보인다는 단점이 있다고 해요. 미닉스 빔 프로젝터는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은 딱 적당한 우리들이 흔히 영화관에서 보는 느낌으로 재현하여 리얼 안시 350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루멘 수치로 단위를 환산하면 5600 루멘이라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영상 시청뿐 아니라 게임기를 연결해서 플레이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TV에 연결해서 한정된 장소에서만 게임을 할 수 있었다면 미닉스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면 어떤 곳이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하면서 게임할 수 있어서 그 점도 굉장히 좋았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미닉스의 빔 프로젝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가 그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단점을 뽑아보자면 일단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C타입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전원 버튼을 누르고 화면이 켜지기까지 약간 시간이 걸려요. 저는 처음에 안 켜진 건 줄 알고 자꾸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처음 시작 시에는 약간의 구동 시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는 정말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 진짜 놀랄만한 점이 또 있어요. 빔 프로젝터의 경우 다른 가전보다 기능 저하가 빨리 진행되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닉스는 빔 프로젝터 업계 최초로 3년 무상 AS를 제공하고 제품과 부자재까지 모두 100% 국내에서 AS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100일 동안 충분히 사용해보고 제품에 불만족할 경우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빔 프로젝터를 사고 싶기는 한데 고민되시는 분들은 일단 구매해보신 후 충분한 시간 동안 사용해보시고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건 미닉스에서 우리 쌤쌤TV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 제품을 준비해 주었어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 한 분을 추첨하여 미닉스 미니 빔 프로젝터를 보내드릴 테니 이 제품을 꼭 사용해보고 싶은 이유를 간단히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남겨놓을 테니 더보기를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